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환입니다. 네, 적재 오빠, 적재 형이 네, 환영의 기타를 튕겨줬습니다. 자, 아침장 꽃다방 김마당, 오늘만은 유리처럼 빛나는 아침입니다. 자, 최유리 빅나티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윤정 님께서 아침장 공식 남매 입장을 환영합니다. 최유리 빅나티의 라이브 기대합니다. 송정환 님, 오오 드디어 유리 나티 이름 뜬 거 보고 너무 좋았습니다. 와우. 신혜미 님, 이제 같이 안 보면 섭섭한 두 사람, 유리처럼 빅나리 약속 지켜 줘서 고마워요. 김사유 님, 지난달에 최정원의 밤의 정원 방청 갔다가 최유리님 봤어요. 아침장에서 주마다 만나서 혼자 참 친숙하고 좋아했는데 직접 무대 선 모습 보니까 더 감동이었습니다. 오, 밤의 정원 갔었구나. 네. 빅나티는 밤의 정원 갔었나? 아니, 저는 이제 TV로 봤어요. 누나 나오신 거. 아, 누나 나오는 것만 봤다? 네. 빅나티는 아직 초대는 못 받았고? 어, 네. 갈 계획은 돼 있나? 아, 네. 불러주시면 언제든. 불러주면? 네. 네. 어. 아, 오늘 진짜 두 사람이 이제 어깨가 무거워요. 아, 아니 이런 거 하면 MZ세대 뭐 그 대표주자같이 이렇게 네. 소개가 되고 그러면은 아, 좀 뭐랄까. 맞아요. 맞습니다. 그죠, 좀. 사실 저희가 네. 대표 아, 제가 대표가 아닌데 훨씬 더 멋있는 아니 그 친구들이 좋아요. 아니 아니. 그러면 옛날에 반장 해 봤어요? 네, 저 반장 해본 적 있습니다. 그럼 대표성이 있네. 뭘 반장 해본 사람 많지 않잖아요. 예? 네? 그래도 따져 보면은 많지 않습니다. 몇 학년 때 반장 해봤어요? 저는 사실 안 믿으시겠지만 선생님께서 전교회장도 했었습니다. 와, 아, 진심이에요, 진짜예요. 전교회장? 네, 네. 그러면 MZ 세대, 예? 어? 아니 아니. MZ 세대 뮤지션이라고 그러면 전교회장급이에요. 뭘 다른 게 아닙니다. 뭐요? 전교회장? 안 믿기시죠. 진짜 전교회장 6학년 때는 거 아닌가? 네,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다 했다고? 네. 전교회장을? 고등학교 와. 때는 내가 못 하고. 이야, 그건 남녀 공학이었어요? 아, 네, 맞습니다. 그럼 부회장은 여학생이 하나? 어, 아마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확실하진 않은데. 기억이 안 나요? 네. 나이가 들어가지고. 참나 더 못한 소리가 없네. 아니. 조금 전에 그 사돈끼리 만났는데 못 알아봤잖아요 지금. 아. 예? 어. 아이가 뭐 그런 부담감은. 네. 아이 뭐 그렇게 뭐 심각한 질문 하시겠어요? 아침 가족들이 또 다들 그냥 이모 같고 뭐 고모 같고 그런 분들인데 그러시겠냐고요. 안 그러실 거예요. 박희경님, 빅나티는 또 나오고. 또 나온다고 했을 때 저 청년이 아침에 어찌 일어나려고 저러나 했는데 대단하네. 안유실님, 두 분 아침 식단 어젯밤 꿈 핸드폰 배경 화면 궁금합니다. 아, 벌써 이거 질문이네. 네. 나 이게 무슨 노래 제목인 줄 알았어요. 그러게요. 네? 저기 있네요. 아침 식단. 아침 먹었어요? 어, 아침 아직 안 먹었어요. 최유리는 아침을 안 먹는 아침 안 먹는 스타일이고 빅나티는 네. 어, 저는 안 먹은 지 한 몇 년 된 것 같아요. 아침 둘 다 아침은 없습니다. 어젯밤 꿈은 이야 오늘 그 앉아가지고 꿈을 안 꿨는데 오는 길에 오? 차에서 조금 잤을 때 꾼 것 같기도 하고 안 꾼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아, 왜 또 앉았어? 지난번에 또 그 비행기 때문에 그렇게 난리 치고 그러더니 오늘 안 늦으려고 제가 아예 이번에는 완전히 밤을 새버렸습니다. 아, 뭐 그건 다 잊었어요. 그또 사정이 사정이니만큼 다 이해하는데 뭘 그거 갖고 꼭이 갖고 원래 빅나티가 그렇게 뒤끝이 있나? 아예 아니, 없지. 네. 맞습니다. 아, 나 개인적으로는 궁금증인데 내가 물어봐도 되나? 아, 그럼요, 그럼요. 그, 두 사람은 네. 다 각자 이제. 집에서 나와서 네. 독립 생활을 하잖아요. 네. 현관문 도어락에 전 배터리가 떨어져서 못 들어간 적 있어요? 전 너무 없어요. 너무 없어? 네. 어, 그러면 그 삐삐삐 소리 나면은 바로 갈아요? 네, 저는 건전지를 늘 갖고 다녀요.
난 이 소리가 어디서 나는 거지? 다녀요? 어디서 나는 거지? 언제 필요할지 모르는데. 와. 그래서? 건전지 갖고 다닌다고? 네. 와. 와. 보부상이... 저렇게 준비했어. 빅나티는? 저는 있어요. 못 들어갔어? 그거 어떻게 했어요? 엄마한테 전화. 아이고. 엄마한테 전화? 아유 이거 진짜 볼펜을 확. 아유 정말. 왜 그래요? 좀 알아서 좀 하지. 선생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는 뭐. 나도 전화했지. 아. 그래갖고 네. 도어락한 여시는 분 네네. 전화번호 좀 알려달라고. 아. 통사정을 해갖고 아. 그냥. 아, 다 그랬구나. 아, 그런데 그 건전지를 너 갖고 다닌다고. 와, 나 그런 건 몰랐네. 이야, 유리 누나가 역시 좀 다르다. 근데 유리는 네. 친구랑 대판 싸운 적 있어요? 저는 근데 사람이랑 잘 싸워본 적이 많이 없어요. 그래 보여. 오케이. 어, 뭐 정교회장은 뭐 싸우시겠어? 정교회장까지 하시는 분이? 빅나티는? 아니, 친구들끼리 안 싸우는 게 말이 되나요? 네. 그 왜 싸웠는지는 기억은 안 나지만 저는 친구들이랑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사소한 걸로 막. 아, 그때 에 네. 그때 큰 키예요 지금 그게. 아. 에. 그러면서 크는 거니까. 맞습니다. 어. 자, 자 오늘 미진님 카메라에 손 한 번씩 흔들어 주세요. 어디 카메라? 하고 주문을 하셨네. 네. 아, 자, 그러면 어쨌든 뭐 너무 수다 떨기 전에 또 아침 장가족들이 지금 물어볼 거 막 정리하고 계실 거예요. 네. 라이브를 한 곡 딱 들으면서. 네. 네. 누가 먼저 하실래? 누나가 먼저? 맨날 나티가 먼저 해가지고 네. 오늘 제가 먼저 할게요. 아, 알겠습니다. 무슨 곡을 할까? 제 미나 오늘 커버곡 할 거라서 좀 평소에 안 하던 노래를 해보고 하우고? 싶어가지고. 미나 오카베라고 외국 싱어송라이터신데 네. 에브리 세컨드라는 곡 준비했습니다. 아, 에브리 세컨드? 예, 최유리의 노래로 듣겠습니다. 와. 아 끝에 웃음소리가 너무 좋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아, 야. 최유리가 노래를 하니까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아요. 네, 예. 감사합니다. 나긋나긋하다 그래야 될까? 강은빈이 오마이갓 외국 여행 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마치 외국 거리를 걷는 것 같아요. 황홀하네. 조은진이 제목이 뭐예요? Every Second라고요. 미나오카베의 원곡이죠? 네. 근데 오늘은 최유리가 불렀습니다. 제목이 뭐예요? Every Second라고요. 너무 좋다고요. 박채박님인가? 박채님인가? 뭐야 원곡 가수인 줄 착각했네요. 또 5798님 엄마가 되고 나니 이제 아이돌들 보면 멋지다 잘생겼다 보다는 아고 내 아들도 저렇게 컸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두 분 학교 생활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아우 빅나티는요 정교회장을 안 놓친 적이 없고요. 네. 근데 이제 건전지 떨어지면 엄마한테 이제 전화는 아이고 정말 어머님 안녕하시죠? 아 그리고 저기 유리 씨도 평창에서 어머니 아버지 잘 듣고 계실까요? 네. 언제 찾아뵀어요? 이제 8월에 한번 갔다 오려고요. 조금 길게. 여태까지 못 갔어요? 응. 뭐 그렇게 바빠요? 그러게요. 그래도 골프 치시나 조금 바빠서 네. 골프채 선물 드렸어요. 와. 오. 야 효녀야 효녀. 아유 빅나티는 언제 저렇게 좀 그것도 좀 할까? 엄마 안 잡고. 근데 아침을 왜 안 먹고 다녀요? 참. 아침 방금 먹었는데요. 예? 누나의 커버 거기 저의 아침이었어. 아 진짜. 아유. ING 세대 저렇게 얘기하나? 아이고. 근데 네. 초딩 때 무슨 상이고 받아본 적 있어요? 네. 가요 저기 음반 은으로도 상 받아봤죠? 아니요, 저는 매번 글쓰기 상만 받았어요. 글쓰기 상? 문학상 이런 거. 와. 빅나티는 상 받은 게 뭐 있어? 저는 약간 뭐 개근 상? 언제? 초등학교 때 받았던 것 같고 약간 장례상? 무슨 상? 그 장례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아 장려상 죄송합니다. 아침 장. 아 죄송해요 말실수했어요. 장려상.
뭐를 장려상을 받았어요? 모르겠는데 뭐들 하면 저는 약간 금상 은상보다는 장려상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다른 상은 다 친구들한테 양보하고. 아, 근데 두 분 다 운전면허 있어요? 없어요. 이제 운전할 수 있는 나이 아닌가? 그렇게 했는데 뭔가 무서워가지고 자꾸 미루게 되는 것 같아요. 아직은? 자, 김춘자님께서 엄마 음식 중 제일 먹고 싶은 음식이 있나요? 다 맛있지만 그래도 엄마가 해주는 인스턴트 음식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엄마가 해준 인스턴트? 엄마가 해준 라면? 네. 정성만 담긴. 아, 저는 근데 진짜 집밥 못 먹은 지 진짜 오래돼가지고 뭐 다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냥 약간 밥 한 털이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엄마한테 아주 죄송해지네요. 저도 엄마 밥 한 털이라도 좋습니다. 뭐든. 너는 어떻게 방송 나가서 엄마 라면이라고 그러냐면 이제 또 집에 가면 또 한 소리. 아이고 진짜. 뭐 집에서 쌓는 바가지 뭐 나간다. 아침 창 오면 뭐 막아지나. 아이고. 0987님 두 분은 일하는 게 즐거워요? 친구들이랑 노는 게 즐거워요? 바쁜 와중에 휴식 취하는 방법이 있을까? 그러게요. 누나는 있으세요? 근데 저는 약간 그 일이 약간 취미이자 직업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좀 지속되다 보니까 쉼이 뭔가 쉼을 까먹는 것 같아서 뭐 작업실을 집에서 분리를 해서 다른 곳에 구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일은 재밌어요. 근데 이제 집까지 그거 들고 갈 일은 아니지. 그쵸. 가면 보면 자기 안에도 옛날에 이런 놀이 하셨잖아요. 금 이렇게 뺀 동그랗게 그어놓고 그 안에 들어가면 못 잡는 거. 네. 그런 놀이 있잖아. 자기 안에도 그런 공간이 필요해요. 맞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웅크리고 있을 만한 그런 게 필요하죠. 맞습니다. 0980님 MZ들은 뭐 하며 놀아요? 스티커 사진 찍는 거 좋아해요? 좋아하더라고요. 엄청 좋아하고 많이 찍더라고요. 근데 전 사실 그게 잘 이해는 안 돼요. 그 꽤 비싸요. 그 한 번 찍는데. 그래서 이거를 왜 자꾸 찍지? 이런. 저도 안 찍어요. 스티커 사진? 그러니까 그 뭔데? 그 막 이제 어떤 부스 안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딱 돈 내고 하면은 이제 누르면 사진이 나오는 거예요. 인쇄돼서. 근데 네. 그거 저기 운전면허증 받고 그럴 때 거기 증명사에 그거? 맞아요 맞아요 딱 그런 건데 그런 걸 찍어요? 네 왜? 그러니까요 운전면허증 발급할 일 있나? 이게 여럿이서 찍을 수 있어가지고 친구들끼리 단체로 가서 거기 막 소품 같은 것도 다 돼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머리띠 쓰고 아 그 안에? 네. 노래방 거치? 뭐 네 이런 그런 식이죠. 네네네. 오 그럼 그런데 아침창 배경도 있어요? 만들면 있지 않을까요? 제가 만들려고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요. 아 그런 취미가 있구나. 거기다가 아침창을 하나 해놓으면 좋겠다. 좋은데요. 네? 아침창 갔다 온 것 같이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러면 나폴리 갔다 온 것처럼 나폴리도 되고 아직까지 그렇게는 아닌 것 같고 좀 귀여운 스티커들을 붙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배경까지 워낙 모르는 얘기. 이미향님 아 너무 질문이 쏟아지는데 노래를 하나 듣고 4부에 또 질문에 성실히 답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10cm 빅나티 딱 10cm만 딱 10cm만 네네 요거 듣고 4부에 또 모시겠습니다. 깨우는 햇살 창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김창완의 아침창. 네, 아름다운 여친 김창완입니다. 자, 오늘 꽃다방 김마담 주인공 최유리 빅나티. 두 젊은이를
모시고 있습니다. 아, 내가 말이 빨라진 것 같아 두 사람을 하니까. 진짜로 평소보다 말이 훨씬 많아 내가. 영광입니다. 영광이에요. 두 사람이 기가 그렇게 센 것 같아. 근데 야, 사용명님께서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두 분 얼주가인가요? 쩌주가인가요? 쩌주가인가요? 이게 뭐예요? 쩌 얼어죽어도. 얼주가는 얼어 죽어도 아이스. 쩌주가는 뭐예요? 보통 쩌죽 쩌라고 하나? 그러니까 아 쩌죽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쩌주가라고 그러. 아 완전히 처음 알았습니다. 아 처음 듣는 말이니까. 아 찬 거 마셔요? 전 미지근한. 미지근한 게. 근데 얼주가에 가까워요. 저는 안 물어봐도 얼주가 같아. 맞습니다. 커피 많이 마셔요? 커피 또 안 마셔요. 안 마셔? 오. 오동준이 요즘 플레이리스트 1번에 최유리 씨가 커버한 곡이 곡이요. 리즈의 그댄 행복에 살 텐데 자주 듣는데 한 소절. 에? 리즈의 그댄 행복해 살 텐데 이것도 커버했어요? 네 리메이크 했었어요. 아 이거 한 소절만 불러달랬는데 어떡하지? 아, 그냥 짧게만 할까요? 에? 짧게만 할까요? 와 진짜 오랜만에. 왜 또 생각하니 왜 또 전화기를 보니 왜 그 사진을 다시 꺼냈니. 왜 또 야 전화 끊기 싫겠다. 와. 야 이렇게 되면 전화 못 끊죠 세상에. 오늘 저기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네. 질문 보내주신 분들께는 모두 선물을 보내드리려고 그래요. 와. 그런데 내가 한 가지 진짜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요. 내 진짜 뭐랄까 간절해서 네네. 두 사람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예. 친구가 또래 친구가 유리 친구가 나는 왜 이렇게 무력하고 기운이 없는지 모르겠어. 유리야 너는 뭐든지 잘하잖아. 너는 노래로도 뮤지션으로도 성공하고 막 그랬어요. 네. 그러면서 친구가 막 무력하면 호소하면 뭐라고 그럴 것 같아 유리는? 아 근데 이게 진짜 그 청자에 따라서 다른데요.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저는 제 동료라면 어떠한 조언도 못 할 것 같고 왜냐면 암묵적으로 내가 더 잘하고 있다는 게 인정되는 것 같아서. 아 그래서? 근데 만약에 뭐 저희 가족이 저한테 그냥 동종업계가 아닌 사람이 저한테 막 무기력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많이 물어볼 것 같아요. 왜인 것 같냐고. 왜 무력한 걸로 느끼냐? 네. 오 유리 무슨 정신과 공부했어요? 정신신경 내가 상담 받는 것 같아 지금. 네? 치료가 완전 되는 것 같은데. 그러게요. 빅나티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친구가 그러면. 친구가 그럼 일단 나와라. 한잔하자. 나 한잔하고 저 얼큰에 쉬면 어깨성모하고 그냥 뭐 AC/DC 한잔하자 그래갖고 지가 먼저 취하고 네, 노래 부르면서 그냥 딱 야 그 영화에 많이 나오는 장면 아니야? 그렇지? 네, 그죠? 느낌으로. 근데 가끔은 나티처럼 이렇게 대해주는 친구가 네. 편할 때가 되게 많아요. 내 이야기를 무겁게 안 들어주는 거에 대해서. 내 얘기를 그러면 귀뚱으로 들어주는 친구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뚱. 그러니까 애초에 저를 불러주는 것 자체가 저의 고민에 대해서 들어주겠다라는 태도인 거고. 그러니까 분위기 자체를 안 무겁게 만들어주는 거.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좋게 포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나티 누님한테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네. 아 이분은 진짜 너무 길어서 빨리 해야 돼요. 4HCHF7BP75님 나 진짜 골탕 먹었다. 드라마 광으로 유명한 빅나티 요즘 어떤 드라마 즐겨보나요? 추천 좀 해주실래요? 안 그래도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이 사는 세상 그 옛날 드라마인데 네, 그걸 다시 보다가 그 김장한 선생님이 나오시더라고요. 안경을 끼시고 엄청나게 젊으신 모습으로. 그래서 엄청 깜짝 놀란 기억이 있습니다. 네. 재밌어요? 네. 그게 이제 방송국 이야기인데. 맞아요. 맞습니다. 또
되게 귀여운 캐릭터로 나오시잖아요. 또 한명희님 혹시나 궁금해집니다. 최유리 씨, 빅나티 씨는 부모님한테 기억나는 선물 한 게 뭐가 있나요? 아까 이제 골프채 선물하셨고. 네. 빅나티는 제가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맞죠. 아이고 저렇게 나와 저. 제가 라이브는 한 번이 하겠습니다. 노래나 해요 노래. 아유 진짜. 아유 빅나티한테 뭐 물어보기가 겁나. 무슨 말을. 아유 커피 가게 아가씨. 네, 맞습니다. 네, 정해 듣겠습니다. 볼 때 표정과 네 눈빛 걸음걸이가 나 미치게 해. 우리 동네 커피 가게는 아가씨가 예쁘다네. So hot. When you walk into the coffee shop, take a sip. You're driving me crazy. 마이크보다는 앞 치마가 잘 어울리는 남자. 친구들 가위가위 바위보에서 져서 이러는 건 절대로 아니야. 쿵짓타치 붐배 나랑 같이 놀래. 그럼 넌 대체 뭔데 난 말하는 넌 뭔데 girl. 넌 너무 말랐지 but I ain't no proper watch. 마치 투더그 다른 스포티스 Just stop the game. 이걸 느낀다면 나랑 같이 나갈래. 한 번 더 stop. Just rock the game. 넌 시멘트에 색감을 이식해. 눈 씻고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지금 제일 예쁘단 걸 아는 듯. 너의 표정과 또 너의 눈빛 걸음걸이 너무 예뻐. Let's go. 우리 동네 커피 가게는 아가씨가 예쁘다네. So hot. 너가 나를 볼 때 표정과 네 눈빛 걸음걸이가 나 미치게 해. God damn. 우리 동네 커피 가게는 아가씨가 예쁘다네. So hot. When you walk into the coffee shop, take a sip. You're driving me crazy. You're driving me crazy. 가게 손님 나밖에 없을 때는 우리 둘이 오붓하네. 몇 시간째 자리를 못 떠나 3,000원짜리 한 잔 내. True story 말도 못 꺼낸 나 자신을 안 틀네. 그녀를 태우러 오는 있을 것 같아 불안해. Yeah. 그녀는 필터를 걸러 또 미소를 지어. 커피 색깔 비슷한 스킨톤 안 쓰고 며칠 동안 참다가 마시는 한 모금 쳐. 내 몸에 퍼지고 있어 데자부. 이건 데자부. 지금은 용기를 내야 할 때야. I'm not gonna lose it. Hey. 우리 동네 커피 가게는 아가씨가 예쁘다네. So high. 너가 나를 볼 때 표정과 네 눈빛 걸음걸이가 나 미치게 해. Goddamn. 우리 동네 커피 가게는 아가씨가 예쁘다네. So hot. When you walk into the coffee shop, take a sip. You're driving me crazy. Driving me crazy. When you walk into the coffee shop, 네 향은 깊어 deeper. Espresso double shot, 3-bay macchiato. 배에 있고 가도 아무 맛도 못도 없다는 건 알아. But wait, cold brew, I'm spending no loose. I spend on my life, my money, my day, my time. 넌 어려워, 카페 메뉴보다 더. 아 그래, 네가 없는 나의 하루는 all gray, so crazy. Yeah. 감사합니다. 오, 야, 유리 씨. 네. 이거 송창식 씨 것도 들어봤어요? 네. 아 담배 가게. 아 근데 오 빅나티 너무 맛있어. 아이고 너무 맛있게 하는 것 같아. 그 이거 이제 랩 가사는 다 빅나티가 썼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아. 이게 19살 때 처음으로 낸 음반에 있는 노래인데. 아 이게? 네 한 3년 만에 불러보는 것 같아요. 오 맞습니다. 근데 보면은 여기 네. 아까도 뭐 이제 요즘에 그 아이돌 팬클럽 활동하는 이모들이 많아요. 아, 그럼요, 그럼요. 공연장에도 그런 분들 오시지. 네. 이모, 엄마, 아빠 되는 사람. 그럼요. 분들도. 맞아요. 빅나티 거기는 팬클럽 이름 뭐랬지? 저는 빛나리인데. 아, 빛나리, 빛나리. 네네네. 여기는 모래인가? 네. 어, 모래도 그런 분들 많아요? 저희 연령대가 되게 다양하세요. 어른분들 되게 많으시고. 요즘은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우리 같은 밴드 공연에도 네. 그 어린 싱글들도 많이 와요.
또 반대로 또 이렇게 젊은이들 아이돌 공연에도 또 어르신들도 많이 가고. 맞습니다. 굉장히 격이 없어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또 질문이 올라와 있는데 김서원님 오늘 먹고 싶은 거 라디오 끝나고 뭐 하시나요? 뭐 이런 질문이 있나? 오늘 창한 말해도 되죠? 에? 창한 선생님께서 그 미담이요, 또 미담이니까 뭐. 아, 나도 시간 있어요. 됐어, 아, 괜찮아요. 마이크가 또... 이렇게 돌아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저희 밥을 또 점심을 사주신다고 저희 네. 스태프들까지 전부 다 사주신다고 해서 오늘 끝나고 창한 쌤이랑 같이 네, 맛있는 데대로 갈 거예요. 네. 기대 좀. 네, 예약하고 있어요 지금. 자, 아 그러면 이제 라디오 끝나고 뭐 할 거는 됐고 강세나님 너무 너무 지치고 힘든 날은 어떤 노래 들으시는지 아무래도. 저는 숲 듣는 것 같아요. 저는 빅나트. 저는 빅나트 밴쿠버도 여러분, 아, 여러분 너 인위적인데요? 예? 큰일 났네. 어? 야 진짜 저렇게 짜고 나오나? 예? 정민희님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이 쇼미더머니에 나가고 싶다는데 제가 보기엔 실력이 살짝 없거든요. 이거 어떻게 말려야 하는가? 이걸 어떻게 말리지? 아니면 나갔다 떨어지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건가? 어떻게 하는 거지? 그래도 한번 뭐 해보는 거? 네,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요? 그죠? 네, 아들이 원한다면. 네. 유리는 뭐라고 그럴 거예요? 저도 해보라고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부딪히고 자기가 체감하는 것만큼 충격이 덜할 것 같아서. 맞아요. 그래야지 제대로 보이죠. 맞습니다. 자, 오늘 뭐 아침 창 가족들께서 뭐 자 MG의 뮤지션들한테 궁금했던 평소에 궁금했던 거 많이들 물어보고 계십니다. 지금 곧 그건 없나요? 저기 라이브나 이런 것들은 계획? 라이브 공연이요? 응. 저는 요즘에 음악 작업을 조금 소홀히 하고 있고 좀 휴식을 취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공연은 또 계속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공연은? 네네. 휴일은? 저는 저는 그냥 하던 거 묵묵하게 하고 있고 이제 22일에 페스티벌이에요. 와우. 12일? 22일. 오, 박소민님, 어머 저도 갈게요. 부산에서 지금 출발하면 되죠. 자, 최유리의 살아간다 함께 들으시죠. 네, 자 오늘 빅나트의 최유리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안정수님께서 두 분 여름 공연, 겨울 공연 중에 어떤 계절 공연이 좋아요? 와, 야 옛날에 겨울에 바닷가에서 공연을 하는데 진짜 손이 얼어서 기타가 안 쳐질 정도로 추웠던 적이 한번 있었는데 아우 그래도 여름에 페스티벌이 많고 네, 해봐야 맞습니다. 가을? 맞습니다. 맞아요. 가을 공연 또 분위기 있지. 맞아요. 한여름 아이가 잘 나야 될 텐데. 그러게요. 이제부터 더 더워지는 것 같던데. 그럼 빅나트는 이제 놀 만큼 놀았으니까 이제 곡 좀 써야죠? 그럼요. 네. 딱 한 달만 더 놀고 열심히 쓰겠습니다. 네. 왜 이렇게 돌아다녀요? 어디를? 이제 조금 생각 정리도 하고 좀 더 성장하기 위해. 무슨 정리할 생각이 뭐가 뭘 정리하라고 싶은데요? 사실 없습니다. 그냥 아이고, 너무 맛있는 것도 없고. 괜히 아이고 아침창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자 오늘 꽃다방 김마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최유리 빅나티 함께하셨습니다. 오동주님 지금 음원 사이트 실시간 검색에 최유리 씨 5위에 올라왔네요. 빅나티 10cm 노래도요. 와. 빅나티도 힘내서 올라오세요. 아침창 파워 대단합니다. 와. 이야 멋지다. 아 오늘 두 분 이렇게 아침창 여름을 달궈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네, 여름철 건강 조심하시고. 네. 네. 고마워요. 그리고 부모님들한테 안부 전해 주시고. 네. 고마워요. 또 일 있으면 전화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끄고 산후이 아니 벌써 뛰어드리고 전 내일 아침 또 뵙겠습니다.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